네, 오늘 뉴스인 이슈는 성주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좀 여행 얘기 기분 좋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좀 항공편들도 좀 증편이 된다 이런 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동을 못하시고 뭐 두려워서 여행도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못 가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한 차례 이제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고 진정이 되면서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 항공 업계도 일상 회복이 한창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정부가 지난 4월 초에 이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상당히 또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기대감도 커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계속해서 국제선 증편 또 운항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계획보다도 좀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또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이제 정부 계획은 주 단위로 봤을 때 4월에는 한 주 420회 그리고 이제 그게 100회씩 늘어나서 6월에는 주 620회 정도로 이제 국제선 운항을 늘리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이후에 5월 달에는 4월보다 조금 더 계획보다도 더 많이 늘어난 5월에 주 532회가 실제로 증편이 됐고 6월에는 지금 주 762회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일본 하늘길이 좀 열리는 부분이 예. 특히나 많은 또 항공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또 여행객들한테도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동안 김포와 하네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양국의 수도를 연결하는 최대 그 주요 노선인 김포 하네다 노선이 그동안 코로나19 직후에 2020년 3월부터 중단이 돼서 한 2년 넘게 지금 꽉 막혀있던 상태였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다시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한 번에 다 열리는 건 아니고 조금씩 예. 단계적으로 역시 열어나갈 예정인데 과거에는 이 노선이 연 한 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던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막혀있었다가 이제 풀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또 여행객들 또 항공업계에서도 좀 실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본 노선이 어떻게 보면 LCC 항공의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였죠? 어제 이제 개시를 또 했잖아요. 나리타 네. 공항으로 가는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LCC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단거리 노선을 예. 많이 이제 운행을 했기 때문에 일본 노선이 최대 알짜 이제 노선입니다. 그래서 일본 노선이 활성화돼야지만 LCC가 다시 실적을 회복하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LCC 입장에서는 일본 노선의 재개가 상당히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에 일본 여객 수요를 살펴봤더니 거기서 LCC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오가는 여객의 절반 이상, 두 명 중 한 명 이상은 LCC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라는 의미였는데 예. 그 이후에 지금 거의 일본 노선이 거의 그 봉쇄되다시피 지금 거의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조금 열려있지 일반 관광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CC가 특히나 타격이 컸고 일본 매출 비중을 보면 뭐 LCC 중에도 에어부산이나 티웨이 항공이 좀 비중이 컸던 편이었고요. 또 진에어와 제주항공도 한 일본 매출이 한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을 돌이켜보면 대형 항공사들은 그래도 화물 사업의 호조로 인해서 역대급 실적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예. LCC는 계속해서 적자 행진을 이어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노선의 재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노선도 LCC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6월부터는 더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이 노선이 다양할수록 여러 가지 그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LCC 입장에서도 그 지금 갖고 있는 비행기, 항공기를 예.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씩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뭐 에어부산 언급도 했습니다만 220석 중에서 140석만 이제 판매가 가능한데 거의 만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도 보면 여행 가는 분들 참 많은데 해외 여행객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죠. 네, 예. 맞습니다. 해외 여행객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월별로 봤을 때 계속해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봤을 때 지난달에는 한 65만 명 정도 기록하면서 지금 2월에 살짝 주춤했지만 그래도 3월, 4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마 이번 달 아직 그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달도 4월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또 증편도 일어났고 많은 그 어떤 방역 조치나 이런 것들이 완화됐기 때문에 5월에는 조금 더 나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금 저 그래프만 보면 이제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4월에는 국제 여객 숫자가 70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난달에 65만 명이었으니까 아직 10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 아직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열리고 있다는 점. 방향성 자체는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예. 가고 있고 과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런데 네.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항공사 입장에서는 뭐 고환율도 있고 고유가 부담이 분명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뉴욕 가는 항공편이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코노미석이요. 네. 런던은 한 4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던데 네. 소비자는 또 항공권 가격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항공사도 비용 부담이 그러니까요. 생기고 또 소비자들도 지금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영업비용, 그러니까 항공기를 대부분 이제 리스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대부분 또 이제 외화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인 이런 상황에서는 환율이 조금이라도 오르게 되면 더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예.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10원이 오르게 되면 한 410억 원 정도의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공유, 기름값도 이제 부담인데요. 고유가가 되면서 항공유도 지금 뭐 유가가 배럴당 1달러가 오르게 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약 2,8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름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고유가가 더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고요. 물론 항공사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헤지 전략을 최대한 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헤지 전략으로 완전히 다 이게 커버가 되는 것은 아니기 예. 때문에 어쨌든 이런 고환율, 고유가는 부담이고 또 금리 상승 같은 경우도 역시 부채가 조금 많은 축에 속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역시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이런 것들이 또 소비자의 부담으로도 지금 전가가 그렇죠.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유류 할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기름값이 오름에 따라서 항공사들도 이제 유류 할증료를 더 이제 부과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월별로 봤을 때 다음 달에 그 19단계, 그러니까 유류 할증료가 더 구간별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19단계가 다음 달에 적용이 됩니다. 이게 2016년 7월 그 유류 할증료에다가 거리 비례 구간제가 적용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인천에서 홍콩, 뭐 인천에서 방콕, 인천에서 뉴욕 가는 국제선의 유류 할증료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1월과 대비했을 때는 지금 다음 달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유류 할증료가 뛰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지금 뭐 미국과 유럽 쪽에서 원숭이 두창 지금 예.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 자체가 뭐 사람 간의 감염은 거의 드물고 또 코로나19보다 감염이 좀 적게 예. 감염력이 크지 않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해외에서 지금 유입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또 잠복기가 한 3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해외 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가려고 했다가도 약간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확산이 될지 아니면 다행히 막아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변수가 지금 공존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적절한 기준선이 좀 잡혀야겠네요. 증편도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네, 이제 우리가 항공주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때 공항에 여행객들이 올릴 때까지 보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네. 지금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일단은 지금 항공주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4월에 이제 그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발표되면서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진에어 이런 주가가 4월 초에 좀 급등한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근데 또 그 이후에는
좀 다시 또 내리막을 걷으면서 예. 5월 내내 지금 조금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많이 회복된다고는 하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단계적으로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좀 두 가지 큰 이슈가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네. 형세입니다. 일단은 기업결합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전환사채에 관련한 이슈가 있는데 일단 기업결합 이슈를 보면 역시 그 이미 뭐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몇 년 전에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아직까지 지금 해외 경쟁 당국에서 그 기업결합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고 자칫하다가는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결국은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무산됐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케이스도 비슷하게 또 되는 것 아니야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에서 지금 이 이슈와 관련해서 국내 LCC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곤 했는데 예. 과연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이제 전환사채 금리가 좀 가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슈는 뭐냐면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직후에 이제 유동성이 조금 이제 위험을 겪었기 때문에 예.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그 전환사채가 발행일 2년이 지나면 이제 금리를 조정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달인데 지금 그동안에 금리가 많이 올랐고 가산금리가 붙어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회색 부분이 애초에 발행금리인데 그 위에 있는 초록색과 파란색 부분이 이제 6월 달에 더 붙게 되는 그 금리의 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정도의 금리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털어내고 싶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 상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행히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화물 사업이 괜찮으면서 실적이 좋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환사채를 상당 부분 중도 상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 전환사채라는 것은 중도 상환 요구를 했을 때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식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주식 전환할 가능성이 이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을 당연히 HMM 사례와 비슷하게 봤을 때 당연히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으로 예.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시장에 내다 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크게 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LCC 관련해서는 역시 최대 과제가 실적 개선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본 노선이 재개가 되고 빨리 회복이 되면 LCC의 실적 회복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고요. 이 회복하기 전에 LCC 자체의 경영난을 또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LCC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휴직에 대한 지원금이 아마 6월 말이면 끝날 겁니다. 그게 예. 최대 180일 정도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아마 1월 초부터 계속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 6월 말에는 종료가 될 것이고 아직 정부에서는 이것을 연장해주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원 연장이 결정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LCC 경영에 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리고 LCC 관련해서 각각의 좀 투자 전략을 같이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보다도 주가는 사실 올라가 있기도 해서 네. 각각의 좀 목적 가르기는 필요하실 것 같네요. 다른 네. 투자 모멘텀도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장에서는 각각의 항공주들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